예쁘다. 야 이쁘다. 아, 됐다. 평화롭다. 예쁘다. 이쁘네. 야 되게 황리처럼 보여. 하나 둘 셋. 역작입니다. 웃잖아. 역대급 색깔. 진짜. 나 이거 무슨 웃음인지 알아? 화도 나고. 되게 기분 나쁜데? 내가 있으니까 더 기분 나쁘고. 아, 근데 묘하게 왜 학원에서 영철이가 보이지? 이가, 이가. 이가. 이를 좀 많이 그렸어. 아, 이거 비밀이라고?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저거 아, 우리다. 이게 뭔데요? 손말똥. 아,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뭔가 되게 뭉클하더라고, 내가. 이게 선물도 되게 고민됐던 게. 어, 내 거는. 우와! 우와! 이거야?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만이겠지? 한층 쓰는 거 아니야? 한층? 저기서 제일 피어. 쌍둥이 건물이야 완전. 야 진짜 내 롤모델이다. 여기 봐봐. 와. 오! 오! 이어져 있네. 아 성훈이. 네. 성훈이 잘할걸 내가. 아니, 좀 더 잘할걸. 누나 돈 이렇게 많이 벌었나? 대박이다. 여보세요? 은희야 우리 밑에 있는데. 아 왔어? 어 알았어 언니. 어. 어머나. 어 은희야. 김원희 매니저. 아이구나. 집 뒤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놔. 어 이거 뭐야? 화분. 너무 예쁘다. 여봐. 이거 영재 누나. 야, 사이즈 크다. 이 화분 봐봐요. 이야. 어머 너무 예뻐. 이거 귀한 화분이잖아. 오셨습니까? 어 성원이 왔어. 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언니가 괜찮네. 화분을 사왔어. 언니가 웬일로 안 먹는 걸 사왔어? 먹을 거니까. 야, 그러면 뜯어 먹어. 아니 그냥 오면 되는데. 이거지 집들이는 이거지. 이거 다 치워버려. 이거 다 갖다 버려. 야, 내가 가져갈게. 언니 이거 다 좋아야 좋아. 어? 좋아야? 얘네들 다 좋아야. 요거는 이거 홍콩이라는 나무야.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예쁘죠? 홍콩 야자. 야, 이거 구하기 힘들었겠다. 어,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안 줄 것 같아서. 맞아요. 물을 많이 주면 죽는. 아. 안 끄는. 이거는 홍콩 야자야? 어, 너랑 너의 가문의 아이야. 이게 뭐야? 송씨야. 얘가? 송 오브 인디아. 송 오브 인디아야. 나무 이름이? 응. 야. 이거는 너무 이쁘다. 색깔이. 야. 대박이다. 아, 와, 공간이 확 산다, 이거. 와. 이거 와. 대박이다. 길 바래. 잘 키워. 하기도 언니. 와 감사해요. 그럼 한번 여기 사진 보여주세요. 가자. 와 여기 뭐 정리가 좀 덜 됐네. 와. 아 얼마나 보여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 웬만한 화분은 다 여기서 찍겠다.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한 촬영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게. 너무 신기해요. 야 떡이다. 야 떡 먹지. 야 떡이다. 야 떡 먹지. 현이가 집에 떡 해주고 왔어. 떡을 먼저 보셨네. 어, 남았어. 떡 해놨어 우리가. 떡을 했어? 여기 개업식 오픈이어가지고. 야 김이 모란모란한다. 떡을 하나씩 먹어야 그래야 잘 돼. 아, 여기 좀 봐요. 혼자 들 수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떡을 한 점 먹어. 진짜 맛있겠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래야 잘 돼 이 집이. 그래 맞아 맛있게 먹어. 내가 부르더라도 한두 점은 먹어줘야지. 맞아. 아들이요. 아우! 맛있네. 어, 달다. 맞다. 주는 맛있네. 아, 맛있다. 허니가 해왔어. 다들 한 입에 들어갈 거 잡았는데 오늘 큰 거 잡네. 그러게 말이야. 오해하겠어. 갈비인 줄 알고. 갈비 같지 않아요? 6층부터 내려올까? 그래. 올라가자. 어이구나. 아이고. 아니 뭐 사료야? 아니 언제 올라와서 이걸 준비했더라고요. 아 고생하셨어. 여기가 시스템이 좋아요. 시스템이. 받아먹고 들어가는 게 너무 웃겨. 여기가 이제 비보의 미래 전략실입니다. 어 진짜? 미래 전략실? 네 미래 전략실. 저기 수기사님이랑 저랑 쓰는 미래 전략실. 어디 저.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병자 갖고 온 거 저거. 저 뭐야? 리본? 아 저 빈손으로 오기로 좀 거를 좀 준비해봤는데. 와 뭐야? 요거는 제가 준비한 그 보석이야 뭐야? 바로 전날 사와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서 조립하고 갖고 오느라고 조명입니다.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약간 그거 아시죠? 미드 센츄리 풍의 그. 어, 알죠. 아 이거 되게 예뻐. 어 이거 예쁜데. 비싼데 이거? 참 이런 거 센스 좋아. 예뻐. 아니 어울리는데 여기랑 어울리는데. 근데 여기 색깔 톤이랑 맞네. 그죠? 어울린다 내 얘랑 또. 그냥 불 켜보자. 아 근데 병재가 되게 센스가 있다. 이걸 산 거야?
병재야? 예, 일단 진짜 요즘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잘했다. 요즘 이런 거 잡지에 많이 나오... 안 나올까? 뭐야? 요즘 이런 거 잡지에 많이 나오... 안 나올, 고장났네. 뭐야? 불이 안 들어와.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치면 켜지나? 그래도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셨네. 병재야. 아니야, 우리 그 여기 옷 걸면 돼. 옷 걸면 돼. 그래. 제 거 말고 제가 오늘... 아니, 이쪽으로 다시 올까? 이거 내가 밖에 빼놓을게요. 해외 촬영이 있어가지고 양세형 씨가 못 왔는데 아, 진짜? 제가 베트남에 좀 대신 잘해달라고. 어머, 아, 양세형 씨가. 우와, 뭐야. 디퓨저입니다. 아, 디퓨저. 여기 지금 새집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이건 더 예뻐! 디퓨저가 되게 크다. 비주얼도 너무 예뻐요. 향기가 좀 나요. 야, 와인 같아. 맛있까? 저거 제가 직접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대박이다. 향기 다 맡아보고 그리고 산 거예요. 너무 좋아, 디퓨저 너무 좋아. 보자, 하나씩 하면 되겠다, 누나랑 이사님. 그러니까 책상에 놓으면 되지. 누나 좋은 향. 이게 그거 빠진 거구나. 향 퍼져. 접촉 불량이야. 접촉 불량인가 봐. 접촉 불량이야, 제대로 바뀌었네. 불 들어와? 불 들어와? 아니, 안 해봤어. 다시 꽂아볼까? 해봐,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 과연. 자, 이게 불이 들어야 송은이 씨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환하게 병진한다. 들어온다. 여기 아, 예쁘다. 야, 예쁘다. 아, 됐다. 청아롭다.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저기 딱지 사러 가고 잘 어울리죠? 야, 너무 예쁘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은은해. 되게 황리처럼 보여. 너랄피가. 아, 고마워, 고마워, 병재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제 선물인데. 그렇게 큰 게 뭐지? 누나 취향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아, 진짜? 그리고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었거든. 뭘 원하는 줄 알아? 내가 저 우리 사무실 사진을 좀 받아서 거기에 딱 맞는 걸 줘. 진짜? 여기 딱 필요해, 지금. 뭐야, 뭐야? 와, 영국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카펫이다! 카펫이야? 이야, 진짜 좋겠는데? 살라 그랬는데. 살라 그랬잖아. 필요한 걸 사야지. 아니, 이거 치울까? 여기가 너무 휑하잖아. 아, 맞아. 여기다 깔라 그랬거든. 우와, 되게 예뻐. 우와! 누나. 우와! 이거 요즘 유명한 건데, 요즘 유명한 거. 알지? 아는구나. 오!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이쁘다. 따뜻해. 아, 그러네. 오, 예뻐. 내 센스 어쩔? 오, 온기가 가득해 보여. 온기가 가득해. 아, 예뻐. 아이고, 이뻐라. 인테리어 잡지 아니냐고. 센스쟁이들이다, 진짜. 아, 너무 고맙다. 뿌듯하다, 뿌듯해. 자, 다음은 식사로 가실까요? 아, 네. 식사를 좀 하시죠. 누나, 사실 저 식사도 식사인데 내가 아까 여기 와보고 좀 놀랐어요. 왜? 여기 너무 아트가 없어. 아트? 아트? 이게 좀 한 드시. 이게 뭐야? 야, 또 준비했구나. 아니, 오빠가. 아, 이거 액자. 앉으세요. 앉아. 액자고는 와이어 액자고리. 아, 액자고리인데 내가 또 힙한 거. 이거 뭐야? 거에 이거 뭐야? 갖고 있어? 힙한 거에 힙한 걸 얹었어요. 네. 그래? 아니, 카펫으로 충분한데. 아, 현무야 괜찮아. 아니, 왜냐면 현무야 괜찮아. 근데 야, 너 바쁘고 봤는데. 너 바쁘고 일도 많고 바쁜데. 너 지금 아, 왜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 내가 사실 아니, 이거 지금 있지. 느낌이 오거든. 뒷면만 봐도. 일단은 저기 궁금하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궁금하다, 궁금해. 제일 큰 폭입니다. 그러네. 호수가 좀 그러네, 진짜. 되게 큰 거야, 저거. 틈틈이 이제 밤새 가면서 일 끝나면 들어가서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뺨을 때려가면서 졸리면 뺨을 때려가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근데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근데 왜 이게 호수를 크게 했네, 진짜. 아니, 진짜 왜냐면, 역작이다. 전현무 사상 가장 역작 아니야? 역작입니다. 약간 정밀화 좀. 정밀화.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 너무 역대급 좋아. 색감. 오케이, 가자!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거야, 지금. 눈 못 돌리겠네. 이쪽에서. 하나, 둘. 아, 눈 감아, 눈 감아. 송은이 누나만 눈 감아. 우리 눈 감아. 하나, 둘, 셋. 어? 반응들이 아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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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봤어.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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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봤어. 근데 진짜로 어, 근데
색감은 좋아. 색감은 너무 좋아. 색감이 좋아. 색감이 좋아. 어, 아. 내가 옛날에 어? 진경이랑 저기 너 진짜 너무 천부적이다. 세계 일주 할 때 멕시코 시티 갔을 때 어. 그런 느낌이야. 멕시코 시티 느낌. 멕시코 시티에서 남미에요. 남미의 느낌. 맞아요. 어. 후바라고 보시면. 후바 어떤데? 태양의 여신 뭐 이런 진짜, 건데. 진짜 이거 진짜 예술이야. 어, 그런데 예술. 그래? 어. 역대작이긴 하다. 역대작이야. 현무의 역대작. 진짜? 근데 솔직히 그래. 말해서 언니는 회사에 없어도 돼. 저 그림만 있으면 돼. 어. 그래? 어 그럼. 누가 봐도 성훈이 회사. 아니야 그래? 우리 회사 잘 어울려요. 돈은 그렇게 잘 어울려? 우리 회사랑 잘 어울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너무 떨린다. 하나 둘 셋. 어딨어? 인상 썼어 지금. 인상 썼어. 역작입니다. 역대급 색깔. 너 진짜 너무 천부적이다. 세계 일주 할 때 멕시코 태양의 여신 뭐 이런 건데. 진짜. 나 이거 무슨 웃음인지 알아? 화도 나고. 되게 기분 나쁜데 내가 있으니까 더 기분 나쁘고. 맞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 일단은 사무직에 어울리기 때문에 연필을 그려봤고. 아, 연필이었구나. 아, 지금 연필이야? 그걸 이겨내서 이제 사무직에 어울리는데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됐죠. 야.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이디어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아. 그리고 그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비바달리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비바라비다. 비바라비다가 있잖아요. 어. 비바. 그걸 비보로 바꿔. 비보라비다. 비보라비다. 아, 아 센스 있네. 비보라비다. 센스 있다. 네. 비보라비다. 그래, 비보라는 뜻이. 그 스페니쉬로 활기차다 이런 그렇죠. 뜻이 있거든. 네. 와 멋있다. 네. 아, 근데 묘하게 왜 학원에서 영철이가 보이지? 이가 이가. 이가. 이를 좀 많이 그렸어. 그게 동생이. 아는 형님 보면서 그린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형무야 그림이 더 좋아졌다. 네. 아 야 와, 진짜 너무 좋아졌다. 바로 걸자. 걸자 걸자. 걸어? 어이, 걸자. 걸어? 이게 줄을 내야 돼. 걸어야지 끝나니까. 아니, 줄 걸자. 아 근데 어떻게 이걸 사? 생각을 다 했어. 이게 여기는 사다리 있어야 돼. 여기다 걸려면. 어. 그러니까 밥 먹고 나중에 걸을까? 어. 일단은 거기다 밥 먹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 어. 아니 아니야. 아, 그냥 걸게. 아,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한번 너무 멋있어. 그러면 우리 좀 뭘 좀 먹을까요? 네. 서로 네. 낫잖아요, 지금. 와, 예쁘다. 아,